여러분께서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259채를 비롯해 축구장 22,800개가 넘는 면적의 숲과 마을을 불태운 대형 재난이었습니다. 연인원 총 4만 500여 명, 헬기 683대가 투입됐지만 무려 열흘 동안이나 끄지 못했던 산불은 비가 오고 나서야 겨우 진화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울진 산불이 남긴 경고와 교훈을 찾기 위해 계속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일촉즉발의 당시 위기 상황과 재난이 드러낸 차별, 삐걱거렸던 국가 시스템과 끝나지 않은 피해에 관해 연속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첫 보도는 울진 산불 발화 당일이었던 3월 4일, 가장 급박했던 한울 원전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강풍을 타고 뻗어나간 불길은 험준한 산맥을 가로질러 단 3시간 만에 10km 떨어진 한울 원자력 발전소 코앞까지 도달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 거의 펜스까지 불길이 있어가지고 원전 원형 돔 상공까지 지나가는 비행은 저도 생전 처음 비행이었고 인근에 있는 한울 원전까지 불씨가 날아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전의 소방 자원이 집중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저씨야. 소방차 저기 있는데 왜 안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아이고 아저씨야. 아이고 소방차가 왜 안 와? 전화해서 불렀어 우선. 아이고 저 따뜻한 엄마 하는 게 따뜻한 엄마. 아이고 어떡하노. 일부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아이고 이따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위에다 물을 뿌리자. 그 불이 오고 우리는 물을 다 뿌렸어요. 물 뿌리는 집들은 살았고 예. 물을 안 뿌린 집들은 타고했어요. 원자력에 불이 내려가니까 원자력에 불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헬기, 소방차, 거기에 전부 다 집중해 있느라고 이쪽을 손쓸 새가 없었어요. 많은 울진 주민들은 눈앞에서 집이 불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원전 방어를 최우선에 놓은 정부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원전 사고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당시 국가 원자력 재난관리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톰케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톰케어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가 원자력 재난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규제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합니다. 인간의 신경망이 정보를 뇌에 전달하여 위험에 대처하듯이 아톰케어 시스템은 원자력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고 이를 방사능 방재기관에 전달해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아톰케어의 핵심 기능은 실시간으로 원전의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해 국가 주요 기관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CIS, 즉 원자력 시설 상태 정보 수집 시스템은 비상시 원전의 안전 운전 정보를 전송받아 이상 없이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생기면 CIS를 바탕으로 방사능 누출량과 예상 피해 지역 등을 분석해 국가 위기관리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격으로 공유합니다. 1993년 개발을 시작해 현재까지 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울진 산불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던 3월 4일 한울원전의 CIS 정보, 즉 비상시 원전 안전 정보는 아톰케어의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울진 산불 관련 원전 정보 전송 장애 개선 계획. 지난 6월 결재된 한수원 내부 문서입니다. 3월 4일 울진 지역 산불로 하늘본부 원전 안전 정보 및 환경 감시 정보의 전송 장애가 발생해 아톰케어에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한울원전본부에는 본관통신실 2회선, 본관서버 2회선 등 SK와 LG의 총 4개 전용 회선이 아톰케어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선들이 화재로 훼손되면서 송신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취재 결과 전송장애는 오후 3시 45분부터 밤 11시 44분까지 무려 8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시즈 정보가 후신되지 않는 동안 불길은 원전 주변 송전선을 휘감았고 전력거래소는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가동 중이던 한울원전 5기의 출력을 위험을 감수해가며 급격히 낮추는 등 비상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원자력 안전 기술원 측은 전송 장애는 인정하면서도 안전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울진 산불 당일 시즈를 통한 안전 정보는 미수신됐지만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내부 시스템인 폼스를 통해 원전 안전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 산불 당시 정상적으로 아톰케어에 전송됐다는 폼스는 평상시 원전의 안전 상황을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CG의 안전 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상시를 대비해 원전의 안전 상황을 주요 국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G와 달리 폼스는 공유가 되지 않는 원자력 안전 기술원 내부 전용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그냥 원전이 아니라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데의 원전이에요. 그 많은 원전들 한꺼번에.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근데 그걸 8시간이나 먹통인 상태에서 있었다. 비상 시기에 외부의 여러 공공기관들과 공유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없으면, 필요가 없으면 괜히 돈 써서 모터로 만들어요. 원자력 안전 기술원 측은 추가 답변을 통해 비상 대응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즈 및 폼스 통합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3월 4일 신한울 지점과 한울 1, 2 발전소 지점 등 한울 원전 주변에 설치된 총 24개 방사능 측정 장비인 환경 감지기 정보가 SK텔레콤 무선 중계기 손상으로 아톰케어에 전송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3시 15분부터 짧게는 7시간가량, 길게는 무려 50시간 가까이 통신두절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만에 하나 한울원전에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아톰케어 감시망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업자인 한수원을 통해 확인했다며 역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신사 무선 중계기가 손상돼 아톰케어로 미수신됐으나 한수원 하늘본부의 순회 점검을 통해 환경 감시기가 정상 운영되고 있고 수치가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방식은 하늘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 사업자인 도쿄전력이 원자로의 노심 용융 상황을 은폐했던 사례처럼 원전 운영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정보만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규제 기간을 왜 둡니까? 왜냐면 현장을 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규제 기간에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규제 기간 책임 있는 단위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늘 본부에 환경 감시소 순회 점검을 요청해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사업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왜 사업자한테 떠넘겨?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안 돼 있고. 뉴스타파가 국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톰케어의 원전 안전 정보는 이번 울진 산불을 비롯해
최근 3년 동안 무려 75차례나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방사능 방제 대책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보호에 있다. 2015년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하지만 울진 산불로 또 한 번 구멍이 뚫린 아톰케어와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원자력 재난 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지 커다란 의문이 들게 합니다. 뉴스타파는 계속해서 울진 산불 당시 드러난 우리 재난대응 체계의 부실과 허점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조원일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